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경우 2023년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로 각종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심리로 땅값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3년 상반기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세에도 강원도는 0.1%대 하락률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하락세가 크지 않고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강릉 제진 철도건설사업, 용문 홍천광역철도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1시간대에 서울 생활권으로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홍천은 가장 큰 장점인 쾌적한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넓은 땅을 바탕으로 발달한 주력산업인 농업과 관광산업이 있지만 다양한 기업 육성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들 중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홍천의 경우 인제 평창과 함께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하며 2023년 기준 6만 8천 명으로 군단위 중에선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홍천의 대장아파트는 2023년 8월 거래된 갈마공리 홍천오드카운티로 30평형 3억 6천만 원이며 인근 2024년 입주하는 홍천극동 스타클래스 30평형 분양권은 3억대 중반에 거래되었습니다. 홍천은 2023년 2분기 총 11건의 신고가가 발생했고 2026년 하반기까지 확정된 아파트 입주의 정물량은 790세대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세대의 미분양으로 다른 강원 지역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천 대표 관광지는 대명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와 알파카월드 등과 함께 강원도의 쾌적한 자연을 바탕으로 한 관광 명소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홍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홍천은 터미널을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동서울 종합터미널까지 약 1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기, 강원권 등 접근이 용이했지만 그동안 철도교통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용문, 홍천광역철도는 강원도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 용문역을 잇는 노선으로 홍천군의 30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사업입니다. 2011년 2차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빠져 백지화 위기를 맞았지만 최근 4차 계획에 포함된 데 이어 지역별 선도사업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개통하게 된다면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전동차가 운행할 가능성이 큰데 총사업비는 8,537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사전타당성 조사는 2023년 하반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현재 강원도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고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는데 철로를 통해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고급 인력의 유입이 쉬워져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역점 분야는 스타트업 발굴과 바이오 산업 유치인데 2022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체험 점포 홍천개소를 통해 스타트업 발굴을 시작하여 홍천 스타트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홍천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지역 거점마다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홍천군에서는 스타트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스타트업 파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바이오 산업 유치에도 적극적인데 바이오 산업은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까지 멀다는 이유로 우수 인력이 근무를 꺼려하여 수도권을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용문, 홍천광역철도가 추진되어 서울과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지면 인재 유치에 유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동물의약품 제조업체인 CTC바이오와 2024년까지 200억 원 투입되는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홍천군은 이외에도 기업 유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의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이 2023년 상반기 준공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1단계 사업인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28억 원을 들여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장비가 구축되는데 2035년까지 항체 치료제 진단 벤처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료가 3,760여 명, 생산유발료가 3,722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생활권이 되는 강원도의 조용한 도시 홍천의 미래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